완전히 장난 아니야. 장난이지. 장난 아니네요. 원장님 뭐 하세요? 아 요즘 찍은 영상들이 하나같이 다 마음에 안 들어요. 뭐가요? 팔자도 심하고 여기도 좀 처지고 너무 나이 들어 보이는 것 같아요 요즘에. 나이 먹었잖아요. 최근에 살 좀 네. 빠지고 더 좀 네. 내려오는 것 같아요. 실리프팅 한 지 얼마나 됐죠? 지금 한 2년 넘었어요. 아 2년 전 영상 보니까 아 그랬네 그랬네 2년 전에 실리프팅하고 이렇게 좋았네. 달라 달라 지금이랑 진짜 다른 것 같아. 다리 위로 쫙쫙 펴주세요. 이렇게 무섭다 눈 한 번 떴겠어. 그래 결심했어 가자고요. 원장님 어디가 하고 싶으세요? 여기 팔자도 좀 내려온 것 같고 네. 여기 내려온 것 같고 네. 2년 전이랑 비교해가지고 뭔가 시간이 지난 것도 있지만 최근에 한 11kg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볼륨이 꺼지면서 좀 내려오는 것 같아요. 생기가 좀 없어 보인다고 할까? 늙어서? 제가 2년 전에 실리프팅 영상 보니까 네. 그때보다는 팔자가 네. 나은 것 같은데 네. 그래도 팔자도 조금 다시 생긴 것 같고요. 네. 얼굴은 그때만큼 처진 것 같진 않지만 제가 한번 손을 올려볼게요. 네. 컬 한번 들어보세요. 올리면 약간 이런 느낌. 안 하면 이런 느낌. 올리면 약간 이런 느낌인데 좋네.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좀 못하겠지만 최대한 요 모양을 향해서 네. 올라가려고 합니다. 네. 실리프팅에서 효과가 있을 사람을 먼저 알아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손으로 이렇게 얼굴을 올려본 다음에 올려서 얼마나 예뻐지는지를 보는 게 일단 1번이고요. 올렸을 때 이 부분 전체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정도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올라가지가 않고 여기는 고정이고 이 피부만 늘었다 줄었다 늘었다 줄었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효과가 별로 없어요. 처지지 않은 거예요. 자, 올려볼게요. 올리면 약간 이런 느낌. 안 하면 이런 느낌. 올리면 약간 이런 느낌. 이쪽은 덜 처졌나 봐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요 덩어리가 늘어나는 느낌이지 네. 이동하는 느낌이 아니에요. 좀 그래요. 네. 네. 사실 뭐 안 해도 되죠 뭐. 네 안 해도 되는데 항상 35세 때부터 실리프팅 하면서 느낀 게 안 해도 되는데 하고 했다가 또 막상 해보니까 또 좋아서 소원이시죠? 네. 네. 이런데 피부 두께가 얼마나 두꺼우냐가 또 중요해요. 부작용 때문에 그렇게 두꺼운 편은 아니라서 좀 주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얼굴은 두 단계로 올릴 건데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갈 거고 또 하나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갈 때는 역방향으로 실을 넣을 거고요. 이 실은 좀 더 튼튼하고 잘 흘러가는 실을 넣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는 부작용이 좀 적은 편이거든요. 실이 비쳐 보인다든지 딤플이 생긴다든지 하는 효과가 좀 적기 때문에 여기는 좀 튼튼한 실을 사용할 거고요. 아래쪽은 문제가 잘 보일 수 있는 부위이기 때문에 좀 안전한 실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부작용 안 날 부위에서 딱딱 당겨놓겠다 얘기죠?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네. 어 선생님 그러면 실은 양쪽에 몇 개씩 들어가요? 한 양쪽에 두 개씩 걸면 충분할까요? 두 개씩 넣는 것도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어설프게 올리면 안 올리니만 못한 것 같아요. 왜냐면 어설프게 올리다가 유착만 만들면 나중에 진짜 올리려고 할 때 잘 안 올라가기 때문에 올릴 때 바짝 한번 올리고 처지면 기다렸다가 또 바짝 한번 올리고 저는 이런 걸 좋아해요. 그래서 10개 넣겠습니다. 네. 그리고 팔자 필러도 2년 3개월 전에 한번 하셨잖아요. 네, 오늘도 약간 해보겠습니다. 네. 혹시 시술 앞두고 무섭진 않으세요? 조금 전까진 무서웠는데 이제 할 생각을 하니까 좋습니다. 예뻐지실 생각에 기대되시나 보다. 네. 무서우시면 안 하셔도 돼요. 아 무슨 말씀이세요? 왜 이러세요? 알겠습니다. 이따 뵙겠습니다. 네. 자 이제 마취를 할 건데요. 마취를 빨리 하면 아프기 때문에 저는 천천히 할게요. 자 놀라지 마세요. 관자놀이에서 두피로 들어가는데 두피 속에 중요한 혈관이나 신경이 그렇게 있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자 갑니다. 하나 둘 따끔 천천히 천천히 할게요. 뻐근합니다. 자 뻐근합니다. 뻐근
관자놀이 지나가는 신경 하나가 마취가 되실 건데요. 그 신경이 마취가 되면은 이마를 드는 것, 눈꺼풀을 뜨고 감는 게 좀 불편하고 눈꺼풀에 티눈 들어간 것처럼 약간 불편감이 있어요. 마취돼서 그런 건데 그건 몇 시간 지나면 좋아지실 거예요. 간호사 선생님의 고통 분산 방법이 너무 따스하신 것 같아요, 손길이. 근데 환자분들이 그 두드려주시는 게 되게 도움 많이 된다고 말씀을 많이 해주세요. 다른 시술할 때도 그죠? 네, 아예 쉽네요. 신경을 써준다는 것만으로도. 어떠세요, 원장님? 좀 좋아요. 되게 천천히 그 주사를 놔주셔가지고 많이 안 아프고요. 진동기를 너무 꽉 주면은 이게 힘 때문에 이게 별로 안 느껴져요. 그래서 살짝만 줘야 이게 더더더더더더더 떠는 게 있어서 좀 덜 아프고요. 그리고 옆에서 토닥토닥토닥 두드려 주시는 게 이제 감각을 분산시켜서 좀 덜 아프게 하려는 거니까 누군가가 나를 신경 쓰고 있다는 그게 되게 안심이 되네요. 그렇죠. 근데 그게 또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 나를 신경 써주고 있다는 게 엄청난 위안이 되는 것 같아요. 조금 나른한 느낌이 드신다고 하셨는데 국소 마취를 한 다음에도 약간 실언이나 재밌는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저 옛날에 상태 괜찮았을 때, 젊었을 때 크림 마취하고 필러를 하고 있는데 환자분이 몽롱해져가지고 원장님 좋아해요 그러던데? 나 이 떡소를 쳐야 되는데 이게 시도는 시간보다 마취한 시간이 더 걸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거의 비슷비슷하게 걸리는 정도예요. 마취를 빨리 하면 그것도 상당히 아프거든요. 맞아요. 이게 세미나 같은 데 가보면 진짜 빨리 하시던데 다들 마취를. 저는 그냥 시간을 많이 비워놓고 세월아 내월아 천천히 하는 편이에요. 통증은 리쥬란 HB보다 좀 덜 아픈 것 같아요. 자, 이제 팔자 필러를 위해서 신경 마취를 할 건데요. 치과 선생님들보다 덜 아프게 치과 마취 한번 해보겠습니다. 약이 들어갈 때 좀 뻐근하실 거예요. 따끔합니다. 빨리 주사하면 아프기 때문에 저는 천천히 주사할게요. 이빨, 코끝, 입술, 혓바닥, 눈꺼풀 바깥쪽 이런 데가 좀 짜릿할 수 있어요. 벌써 올라본 기분이. 맞아요. 네. 하다 보니까 어떤 환자분이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눈 알이 머리 꼭대기에 붙어 있는 것 같다. 와, 진짜 눈꼬리가 올라가는 게 느껴져요. 감각이 차단이 됐는데도 이렇게 올라가는 게 느껴져요. 근데 우리만큼 막 소독 많이 하는 병원 있어요? 있겠지만 저희도 진짜 열심히 하죠. 그렇죠. 장난 아니야. 어, 봐. 장난 아니지. 장난 아니네요. 팔자 할 게 있어요? 지금으로선 팔자가 할 게 없죠. 자, 눈이 조금 매서워졌는데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진짜로 얼굴이 이렇게 올라가서 매서워진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이마가 지금 마취가 되셔가지고 이마가 내려와서 좀 눈이 매서워진 것도 있거든요. 마취가 지금으로부터 이제 한참 있다 풀려요. 한 6, 7시간부터 풀리기 시작해서 한참 지나서 풀리면 내일이 되면은 이제 이마는 마음껏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러면 착한 이마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마가 짜잔 이렇게 착하게 뜨면은 눈이 그렇게 매서워지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이마를 못 들어서 이마가 이렇게 내려오니까 조금 더 눈이 매서워 보이는 것도 존재를 합니다. 이제 팔자 필러 그럼 합시다. 그리고 이제 광대가 조금 커지셨잖아요. 그거는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마취약을 제가 한 8cc 넣어놔서 광대가 커진 것도 있고 실제로 조금 올라가서 광대가 약간 커진 건 있는데 이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원래 광대가 엄청 큰 편은 아니니까 큰 상관 없었지만 얼굴이 동그란 분들은 좀 얼굴이 좀 더 동그래졌다고 싫을 수도 있어요. 제가 재작년 2년 3개월 전에 했을 때는 광대가 전혀 안 커지는 스타일로 그 실리프팅 했거든요. 그랬더니 효과가 조금은 좀 아쉬운 게 있어서 지금은 광대가 조금 커지더라도 많이 올라가는 거 위주로 시술을 했습니다. 네, 이제 팔자 필러도 살짝 해봤고요. 올리고 나니까 팔자가 별로 없었긴 하지만 그래도 약간 볼록하니까 괜찮은 것 같고요. 자, 여기서 그대로 유지되는 것도 좋겠지만 사실 한 달 지나면서 조금씩 내려오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조금 유지가 잘 되는 분들도 있는데 입을 크게 안 벌리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얼굴이 좀 하관이 말라서 컴플렉스인 분들은 얼굴 살이 다 위로 올라가니까 여기 볼살이 조금 없어져 보이기도 하잖아요. 네, 근데 요거는 지금 막 채우기보다는 조금 처져서 내려오면 그때 가서 생각하는 게 한 달 뒤에 네, 한 달 뒤에 채울지 얼마나 채울지 안 채울지 뭐 그런 것도 생각해보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발음이 잘 안 되시죠?
저는 조용히 있겠습니다. 네, 말이 없어지셨어요. 네. 자, 이제 테이프를 붙여드릴 거예요. 자, 얼굴을 한번 올려서 다시 붙일 거예요. 안 그래도 많이 올라갔는데 얼굴을 다시 한번 올려서 테이프를 붙여놓는데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실의 힘이 외롭게 얼굴을 지탱하지 말고 테이프의 힘도 조금 받아서 조금 도와주려는 거예요. 실이 안착하는데 약간이나마 도움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오래 붙어 있으면 이틀 붙어 있을 텐데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그냥 두세요. 조금이라도 도움 더 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좋습니다. 아니, 많이 올라가긴 했는데 또 어려 보이기도 하고 근데 당장 표정이 좀 어색하니까 만족하신 느낌인지 잘 모르겠네요. 감사합니다. 표정이 안 좋아져가지고 안 웃어져가지고 네. 자, 이제 그러면 네. 사진 한번 찍어볼까요? 네. 하나 둘 선생님 아까 네? 말씀하실 네. 때 네. 조금 따끔따끔해 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 외에는 전혀 예. 긴장하신 표정이 없으셨어요. 아, 예. 시술 중에는 아픔이 예. 전혀 없으셨나요? 아, 예. 시술할 때는 안 아프고 처음에 마취할 때만 좀 아팠어요. 근데 좀 무서워서 좀 긴장한 건 있긴 한데 실제로 아프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네. 봤을 때 네. 한 원장님이 굉장히 네. 중간중간에 네. 잘 다독여 주시면서 네. 이렇게 어디 들어간다, 지금 괜찮으시냐 이런 말씀을 해주시던데 네. 그런 말씀이 실제로 네. 좀 많이 이렇게 위로가 되시던가요? 아, 도움 많이 되죠. 일단 예측을 하잖아요, 사람이. 그러면은 훨씬 나아요. 어디를 찌를지 모르고 어디가 아플지 모른다는 그게 좀 무서워서 훨씬 낫고요. 그래서 한쪽하고 이쪽할 땐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쪽할 때는 완전히 편하게 받았습니다. 어우, 저도 사실 이렇게까지 올라갈 거 기대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많이 올라갔네요. 전반적으로 좀 내려온 느낌이 좀 있었어요. 팔자도 그렇고 마리오네트도 그렇고.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쭉쭉 올라가면서 생각보다 여기가 굉장히 슬림해졌어요. 더. 그래서 지금 네. 만족도는 최상이라고 네, 만족합니다. 마취만 좀 풀렸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